자, 구강 1번인데, ABC강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그랬어. 시작하자마자, 자, racially South Africa is a nation deeply divided 라고 나왔어. 자, 뭔가? 일단은, 통념적 개념을, 그치?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 얘가 주제문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주제문이 예상하려면은 주제문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 키워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내가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주는 이유는, 이게 변형이 됐었을 때그 부분을 대비를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예요. 자, racially South Africa가 어떻게 deeply divide 됐다라는 거야. 그치? 아, 얘가 깊이, 대단히라는 거지. 나눠졌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divided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리 형태로 붙었기 때문에 나뉘어졌다. 즉, 사람들이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열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sport has helped. 자, 나눠졌는데 도와줬대. 그럼 당연히 이 뒷부분도 주제문 파트 연결이 돼서 중요한 내용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포츠가 has helped 도와줬대요. 뭐를 break down 하는 거를요. 이 division을 이 분열을 이라는 거야. 이 분열을 그러고 나서 at least 최소한 in part 어느 부분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남아공이 인종차별로 굉장한 심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스포츠가 그 부분을 도와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도와줬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줬는지 보니까 when this whites, 아니, when the white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white는요, 얘가 주어가 되고 의미가 이제 백인이 되는 거겠지. 그치? South Africa에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백인들은 held라고 했다라는 거야. held 했습니다. an election. 선거를요, 그치? 선거를 held 했다. held라는 게, 이제 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뜻이, 뭐뭐를 잡다. 그치? 아니면 뭐뭐를 그러니까 hold라는 거지. 열다, 개최하다, 요런 뜻도 있는데, 이게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 따위를 간주하다라는 거야. 뭐를 생각하다, 뭐라고 간주하다. 요 정도까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weather라고 됐어. 자, weather라고 나왔는데, 얘는, 대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유인즉슨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야.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즉 뭐뭐인지 아닌지가 된다는 거. To, put an end. 끝을 내든지 아닌지. 근데 뭐에 대해서 to가 들어왔는데 to 자 apartheid라고 하는데 아 그게 apartheid라는 건데 이게 여기 나오죠?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끊어줘야겠지? 쉼표 나왔으니까 69% vote라고 했습니다. 자, 69%가 voted 했대. 투표하였다라는 거야. 69%가 투표하였어요. 즉, 백인들이라는 거야. 즉, 69% of the whites가 되는 건데, of the whites 생략된 거고요. 자, to give up, 포기하였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privilege, 특권을요. 자, making, 뭐뭐 하면서라는 거야. 뭐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A rar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권력의 이동에, 즉, 평화로운 권력 이동에, 흔치 않은 평화로운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백인의 69% 정도가 포기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one reason. 아,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때, 아,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그치? 좋은 내용이니까. 자, one reason for the, 당연히 hostile이라는 적대적인이 아니고, 자, 뭐야? favorable이 돼야 되겠죠. 그쵸? 수호적인이라는 거야. 왜냐? 이 앞에서 나왔던, 자,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였다라는 부분 여기가 등장하잖아. 그치? 이 부분을 어디랑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favorably 등장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vote라고 그랬으면 그들의 수호적 투표라는 거죠. 자, was South African president, 남아프리카 대통령인 F.W. de Klerk
클럭에 warning이라고 그랬어. 경고라고 들어왔는데 어떠한 경고인지 몰라 명사 연결해 줘야겠네. that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접속사 that 들어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동격을 만들어 주겠다. that failure to pas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failure라는 거는 실패인데 to pass 통과시키기 위해서 the measure would라고 했습니다. measure라는 거 우리 뜻 알고 있는 거 뭔가 뭐뭐를 측정이라는 거지. 그치? 측정이라는 뜻이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조치 정책적 이야기가 들어갔었을 때는요 이게 조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조치로 쓰인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이제 동사로서 측정 하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measure가 would return이라고 했습니다. 되돌립니다. return A to B네 라는 거지. 그치? return A to B의 구조네. 그치? 자, 국가가 고립이라는 거야. 되돌렸습니다. 국가의 고립을 in business and sports 사업과 스포츠의 고립을 돌렸다라는 거야. 즉 이 우호적 투표의 이유 중 한 가지는 그 조치를 통과시키는데 실패하면 그 나라가 사업과 스포츠에서 고립 상태로 리턴 되돌아갈 거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FWD 클럭에 경고했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사우스 아프리카는요. had 했습니다. 자, had last participated. 자, had PP라고 그러는데 자, 마지막으로 참가하였습니다. in Olympic 이라고 그랬어. In the Olympic in 1960. 1960년에 올림픽에 마지막으로 참가하였고 그리고 had been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had been 띠리링 되었다라는 거야. 자, buried가 되냐, invite가 되냐. 즉, 얘가 negative적인 표현이 되고요. positive적인 표현이 되었는데 자, 내용 보니까 since then 이라고 나왔어. since then. 자, since then 뭐뭐 이래로라는 거지. 뭐뭐 이래로. 뭐 이래로. 자,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적 경기로부터 그때 국제적 경기로부터 이래로 어떻게 되었다? 금지하였다. 금지하였다 아니면 초대하였다. 자, 마지막이 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참가했었고 그 이후 국제 경기에서 어떻게 당했어? 금지당했다라는 거지. 그치? 얘가 마지막으로 금지를 당했어. 왜냐? 얘가 participated in 자, 마지막으로 참가하였다라는 표현이 위에서 등장을 해 버리는 거야. 위에서 보면은요. 자, the last participated in 올림픽이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참가했으니까 그때 이래로는요. 참가가 막혔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때 이래로는 참가가 막혔다. 그러면서 뒷부분 보니까 It's apartheid라고 나왔습니다. 자, it's apartheid라는 거는요, 따돌림이 아니고, 자, apartheid라는 거지. racial policy. 자, apartheid의 인종 정책은요, 라는 거야. 자, apartheid의 인종 정책은 had made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 뭐를요? it이라고 하는데, object야. 자, perish라는 거는 따돌림이라는 거죠. 이게, 따돌림이라는 거야. country in everything from politics to sport for three decades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 모든 것에 국가의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거야. from politics, 정치로부터 to 어디까지? sport for three decades, 30년 동안이라는 거지. 그 나라의 아르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은요, 그 나라를 30년 동안 정치로부터 스포츠까지 모든 것을 따돌림 받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with apartheid, 자, undone이라 그랬습니다. 무효로 만들어 버렸대.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partheid를 무효로 만든 사우스 아프리칸드는요. could once again show their 자, 그들의 한 번 더 보여줬다라는 거야. 뭐를요? 능력을. 근데 위에 뭐 그의 능력을 정치적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뭐 무슨 능력을 보여준 거야? 운동 경기가 능력을 보여주는데 앞에 내용과는 연관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냐면요. This was a compelling이라고 했습니다. compelling 설득력 있는이라는 거지. 설득력 있는 argument라고 했습니다. 주장, 논거 for many whites 많은 백인들에게 자 subsequently 그 이후에 South African has been allowed to compete in Olympics라고 했어. 여기서 나왔네. 뒤에 보면은요 South African has been allowed to compete in the Olympics and in other worldwide competitions. 그러면 올림픽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athletic이 정답되는 게 맞겠지, 그치? Especially in rugby, which is very important to its people. 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특히 럭비 같은 것들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 찾을 수가 있었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자, 오브가 들어오고요. 오브가 들어오고 추상 명사가 들어왔어. 그치? 자, 오브 추상 명사. 즉 얘는요. 형용사의 개념을 갖는데 of greater importance라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야. 뭐보다? than slight reduction. 약간 감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데 어디에서? In gravity's라고 그랬습니다. 자, in gravity's pull이라고 그랬어. 그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간 감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냐? Is the so-called라고 그랬습니다. So-called라는 거는요, 이른바라는 거야. 이른바 뭐가 되냐? Thin air라고 했습니다. 자, 희박한 공기이다라는 거야. Thin이라는 게 얇은, 마른, 희박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Thin이라는 게 희박한 공기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희박한 공기가 뭐냐면은요, dash이 받아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that is present라고 그랬어. 존재하는 이라는 거지, 그치? 자, 존재하는 아주 희박한 공기인데 at high altitudes라고 했습니다. 자, high altitudes, 높게라는 거야. 높게 존재하는 고도의 이런 희박한 공기이다라는 거야. 그치? 여기서 presence라는 것도 딱 보니까는 별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얘는 맞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서 보니까 although라 그랬습니다. 야, 요 부분 첫 번째 문장은 얘들아 서술형으로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서술형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자 although라 그랬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air contains라 그랬습니다. 공기가 포함하다라는 거죠. 뭐를요? The same proportion of oxygen, nitrogen, and other gases. 산소, 질소, 그리고 다른 기체들의 같은 비율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At high altitudes라고 그랬습니다. As at sea level. 해수면 높이로부터의 아주 높은 고도에 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온 게 In a similar volume of air. 비슷한 부피의 공기. 는요, there is less of each the higher up in altitude to go라고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한 것 같아.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장이 although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there is less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더 적게 각각의 라는 거야. 자, there is less of each the higher up in altitude you go. 너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적게 공기의 부피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치? 즉, 여기서는 네가 고도로 높이 올라갈수록 비슷한 부피의 공기에서 각각의 기체가 더 적게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더 비교급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highly, AD는요. highly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명확하게 야 이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간 감소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도가 높은 곳에서 존재하는 희박한 공기인데 이 희박한 공기는 뭐다? 네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스의 이러한 비율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서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 The this characteristic greatly affected athletes라는 거야. 자, 이 characteristic이라는 거죠. 이 특징은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특징은 아주 greatly 크게 affected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라고 들어왔는데 이 who가 이 운동선수들을 잡아주네요. competed라고 그랬습니다. 경쟁하는 근데 어디에서? In 1968 Olympic Games in Mexico City라고 그랬어. 자,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 경기에 경쟁하였던 운동선수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쳐줬다라는 거야.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자, 얘는 딱 봤었을 때 where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여기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로 보는 게 편한 거야. 자,
is 7,350 feet. 자, 2,240m야. Above sea level이라고 했습니다. 해발 7,350피트 더 위에 있는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운동선수들은요, athletes는, 자, in Mexico City, Mexico City의 운동선수들은요, had to breathe more, 자, vigorously라고 등장을 했어. 자, had to breathe more vigorously. 조금 더 어떻게 힘차게 숨을 쉬어야 했다. 라는 거죠. And 그리고 more often to get the oxygen they need라고 그랬습니다. 자, 더 자주 산소를 얻어야 됐대. 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겠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문장은요. 이것은요. caused a serious for athletes. 문제점이 제시가 됐네. 자, endurance event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의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야. 하지만 it assisted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운동선수들인데 어떤 운동선수냐면 in short sprint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경주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이점이 됐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ran on their bodies. 자, 그들은요 달렸어요. 그들의 신체에 저장된 에너지 비축량으로 라는 거겠지. 그치? When Bob Batman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하였을 때라는 거야. 뭐뭐 할 때라는 거죠. 자, Bob Batman이 set이라고 했습니다. 뭐뭐를 세우다라는 거야. His world record, 그의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어디에서? In the long jump in Mexico City, Mexico City에서 멀리 뛰기에 그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그는요, suffered, 고통받았어. 야, 세계 기록을 세우는데 고통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이게 답이 추론이 되냐면은 자, a slight reduction of gravity라고 그랬어. 아, 약간의 줄어들었다는 거지. Rises from less dense air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약간의 감소, 출력이란 gravity, 자, reduced air, 공기 저항이 줄어든 이런 약간의 감소가 from less dense air, 밀도가 어떻게? 덜 높은 이런 공기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 fact that he approached was short sprint.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됐어? 도움 닿기가 어떻게 됐어? 짧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에너지 비축으로 짧게 달리고 밀도가 낮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저항력이 적으니까. 그리고 not a distance run,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었다. 그럼 요 내용으로 우리가 정답 이 suffered가 아니고요. 얘가 뭘로 바뀌어서 benefited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바뀌는 게 정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크게 어려울 거는 없었었고, 자, 3번 봅시다. 자, 솔라 파워가 등장을 했네. 솔라 파워. 자, solar power and wind power are considered alternatives라고 그랬어. 자, 주제문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자, solar power와 wind power are considered alternatives to fossil fuel based energy generation. 여기까지. 자, from coal, 뭐또 이렇게 중대한데, 얘가 주제문이 되겠네. 자, 태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는 are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alternative라는 거야. 이게 대안이라는 거지. to fossil fuel based 화석 연료 기반의 energy generation 발생해라는 거. 즉 태양 에너지와 풍력은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의 발전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얘네들이 지금 근데 뭐야? from coal부터 쭉 들어가는 게 which 어떻게 predominated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predominate라는 게 주도하다, 지배권을 갖게 되는 worldwide energy production, 전 세계적 에너지 생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언제입니까? At the start of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뭔가가 태양 에너지가 풍력 에너지가 지금 현재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것들에 대해서 대안책이 됐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both of them이라고 그랬습니다. both of them. 자, 그럼 얘네들의 장점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맞냐 아니니? 장점이 등장을 하게 됐네. 자, 얘네들 두 개는요. 얘네들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위 앞에서 얘기했었던 솔라 에너지나 윈드 파워 에너지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얘네들은요, 내용 보니까 solve냐, 아니면 cause냐, 야기시키냐, 원인이 되냐, 아니면 해결하다냐라는 건데, 앞에 alternative로 대안책이 된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치? 대안책이니까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 보니까 what is seen 이라는 거야. 뭐뭐라고 보여지다라는 거야.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뭐라고 보여지는 것? as the most prevalent negative consequence 라고 그랬습니다. of fossil fuel based energy generation 이라고 등장했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는 거죠.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발생의 부정적 결과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됐다라는 내용이겠지. 그치? 해결책이 됐다. 아, this include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포함합니다. 얘가 장점 2가 되겠네. 그러면은 자, includes air pollution 대기오염 from chemicals 화학물질로부터 그리고 자 particulate matter 라고 했습니다. 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이란 게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 미세 입자예요. 자, 얘네들 입자상 물질 그리고 organic 유기화합물 components 그리고 toxic material 독성 물질 그리고 the emissions 자 emissions라고 하는데 이게 배기가스라는 거야. 자 배기가스인데 어떠한 배기가스니 that lead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 이어지는 배기가스라는 거죠. 얘네들에 대한 해결책이 됐구나. 그리고 나서 solar power가 그리고 wind power는요 are also 또한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솔라 파워 얘네들은요 또한이라고 등장했으니까 앞에 positive 내용이 들어왔지. 그럼 얘도 뭐야? positive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지. 긍정적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popular 인기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renewable source of energy production 재생 가능한 원천 에너지이고 그리고 so 그래서 do not suffer the negative consequences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정적 결과로 고통받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자 공급량이 얘네들 앞에 나왔었던 코어리라든지 얘네들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계속 쓰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reusable이라고 했으니까 재생이 가능하다라니까는 자 근데 앞에서 뭐야 do not이 들어갔지. 한 번 더 꼬아줬으니까 diminishing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diminishing supplies 공급량이 감소하는 그 부정적 결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They are also 자 그들은요 또한 어떻게 된 겁니까? domestic sources of energy produc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또한, 또 positive적인 내용 들어와야 되겠네. 그치, 또 긍정적 내용 들어와야 되겠어요. domestic. 자, 자국의 에너지 생산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so are not dependent, 의존하지 않습니다. on imports, 수입, from what may be hostile country, 적대적 국가로부터 그것을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기름 국가에서 기름 수입하는 것처럼 그쪽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는요, 장점이 또 나왔어. 솔라 파워와 윈드 파워는요, 어떻게? have the technical capability, 기술적 능력이 있는데, to be distributed 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지는 이라는 거야. meaning that 이라고 나왔는데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meaning 이라는 거야. 자 뭐뭐를 나타내면서 they are wha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decentralized energy generation source. 자 요거 서술형 잡고 가보자. 자 여기까지 서술형 잡고 가보십시다. 서술형. 자 그러면은요 자 distributed 간배 됩니다. distributed 자 얘는요 수동태 표현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목적어 빠졌고요. 자 meaning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나타내면서 라는 거 되겠지. 그치? 뭐뭐 나타내면서 의미하면서 나타내면서 자 they are 자 그들이 what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야. is sometimes 때때로 referred BPP 들어왔네요. 자 referred to ASB야. referred to ASB인데 여기서 수동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referred to A가 없다라는 거야. 왜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앞에 것 자체가 그냥 목적어가 돼버린 거지. 자 뭐라고 불립니까? 분산형 에너지 발전의 원천이라고 가끔씩 불리는 것을 의미하면서 기술적 능력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 말이 마지막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은 골고루 퍼뜨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는데 이것은요 때대로 분산형 에너지 발전의 원천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미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they can be placed 자 얘네들은요 배치될 수가 있어요. 어디? on individual homes 자 각각의 집 그리고 in small area 소규모 지역 그리고 do not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각각의 집에 설치될 수가 있고, 그리고 in small areas and 라고 나왔어. do not rely on 이라고 했습니다. 의존하지 않아요. large 대규모의 단일 발전 stations 발전소에 that can be subject 라고 했습니다. 자, subject, 자, that can be subject 라는 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은 이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자, be subject to 라는 표현이에요. be subject to. 자, 뭐뭐에 영향을 받다라는 거야. 영향을 받다라는 거죠. large scale blackout. 자, 이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테러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other 띠리링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자, subject to 뭐 당하기 쉽다. 이러한 것에 당하기 쉽다라는 거는 얘 하나가 빡살이 나면 끝나버리는 거지. 맞니 아니니? 그러면 당연히 centralized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centralized 되는 거. 집약된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centralized vulnerability, 취약성이라는 거지. 자, 중앙 집중식 취약성에 영향을 받기 쉴 수 있는 대규모 단위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